1.35라고 부르나요? 1.35요. 1.35 말리부 1.35 몇 년식이라 했죠? 2019년 5월. 19년 5월. 여기 60km 있습니다. 엑셀 뜨셔야 돼요. 네. 지금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괜찮게 밀고 가네요. 자, 요 차량 주행 거리는 이제 한 42,000이네요. 42,000. 요 가솔린 터보입니다.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 원래는 사장님이 토스카, 그죠? 토스카. 토스카를 몰고 다니시되 장착을 하셨었는데, 그 장착했던 거 이전 장착하면서,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 8장 추가했습니다. 나머지 제품들은 다 이전 장착하시면서, 또 보상 판매도 해드리면서, 제품은 다 새 거가 들어갔어요. 그쵸? 제품은 새 거 들어가고, 차량 자체는 지금, 저희가 장착 전에 테스트 여행했을 때, 고객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150km 이상에서가 약간 조금 더 부족한 감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었고요. 그쵸? 네. 네. 지금 뭐 운전만 하고 계신데 틀려지는 거 좀 느껴지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. 편안하게. 가속감이 좀 더 좋아졌고요. 가속감 좋아졌고. 엔진 3기통에 좀 그 소리가 네. 약간 두드러진 것 같아요. 부드러지죠. 제가 그 3기통이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타다 보니까 가솔린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겸유차라는 소리가 난다. 계약 연속할 때. 그죠? 그런 것들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옆에서 지금 아까 몇 킬로까지 밟은 걸 봤는데 너무 좋은데요? 1.35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괜찮은데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. 한번 쳐보세요. 어떤가. 지금 요거 구입하셔갖고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 오신 거죠? 2,000km. 2,000km? 아니, 요렇게 저렇게 지금 다 타보세요. 어떻게 느껴지시는지. 어차피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타면서 더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, 사장님. 네네. 일부러 언덕도 한번 타본 거예요. 순간 가속력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. 순간 가속력. 순간 아까 네네. 국가속을 해봤는데. 네네네네. 아 그때 엑셀레이터에 순간보다는 그 국가속이 더 부드럽게 더 잘 되는 느낌. 네, 오케이 맞습니다. 일단은 부드러워지는 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이고 사장님 벤지도 좀 꽤 됐잖아요. 어차피 차량 때 또 이전 장착하시면서 이제 탄 고스트 알파 흡기 전용만 조금 업그레이드한 부분이고요. 지금 엑셀레이터 떼었고요. 저기 신호등 있잖아요. 신호등 지나서 내려갈 때 한 5-60km 만들어 놓고 엑셀레이터 한번 다 떼보자고요. 항속증이 얼마나 항속증이 좀 많이 늘어났다라고 지금 딜레이터는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운전 좀 밟으실 때는 재밌게 하시겠어. 딱 보니까 왕 밟진 않는데 그래도 싹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하시는데 고속도로 가면 재밌겠는데. 재밌죠. 이따 내려가실 때 저거 타시죠? 서울 외곽. 네. 외곽 탈 때 차 없을 때 한번 좀 밟아주기도 하셔야 돼요. 고속도 인식하고 다 해야 되는 거니까. 저희 제품을 장착하면 저속, 중속, 고속에 다 효과가 있는데 ECU가 이런 게 장착이 안 돼 있을 때 인식한 거랑 지금 우리 걸 장착하고 저속, 중속, 고속을 다 이슈가 인식하게 되면 그리고 사장님 이제 시내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주행한 것보다 더 부드럽게도 잘 나갈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이슈가 인식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인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장님이 다신 게 지금 턴 포인트 흡기 2개 그리고 고스트 알파 8장 라파 플러스 1 대용량 3개 소용량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그리고 탄 배기 이렇게 장착하셨는데 네. 지금 엑셀 뜨셨죠? 네. 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. 59, 60 아까 55쯤 됐을 때였나?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 주행할 때도 이런 데서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은 지금 여기 맨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데가 700m 돼요. 만약에 여기서 유턴 안 할 거면 계속 이러고 가셔도 된다는 얘기야. 지금 이제 거의 평지잖아요. 유지하거나 조금씩 떨어지네요. 그죠? 여기서 유턴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팅값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. 지금 정상견적으로 했을 때 세팅값은
한 90%에서 100% 정도 세팅이 될 것 같네요. 거의 다 대부분들은 한 뭐 160%, 뭐 200% 이렇게 세팅값을 보통적으로 좀 많이 하는 세팅값인데, 그리고 사장님 뭐 어차피 하시면서 나중에 고스트 알파 100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추가하면 또 정말 재밌어질 거니까 그것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. 지금 한 반 정도 주행했어요. 그래도 차가 틀려진 게 다 느껴지시긴 하는 거죠. 네. 괜찮아요? 진동 수업도 좋은 것 같고. 네. 그리고 고속으로 할 때 엔진에서 지금 버거워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. 제가 옆에서 탔을 땐 그렇거든요. 그 저기가 있어요. 환기통에. 네네. 1000cc 경차를 탈 때. 네. CVT거든요. 네네네. CVT라 엔진 RPM이 올라갈 때. 네네. 그 이질감이 있어요. 이질감이. 그 불편한 소리. 아, 이 말리부가 1.35가 그런 거죠? 1.35에도. 네네. 경차만큼은 아니어도. 그렇죠. 그 3기통에 그 약간 불편한 게 있거든요. 아, 그렇죠. 지금 보면. 네. 이 소리가. 네네네. 지금 이 소리가 더 거칠었거든요. 아, 더 거칠었다. 네. 네. 더 거칠었는데. 지금은 예전보다 지금 장착하기 전보다. 네네. 좀 더 부드러워졌죠. 그쵸? 소리가 그러니까 엥 하는 소리가 약간 더 저음 쪽으로. 저음 쪽으로 맞아요. 네네. 정확하게 표현하셨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3기통인데 약간 4기통 같은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 맞는 거죠.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모르겠죠. 네. 이 4기통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약간 저음으로 바뀌면서 힘을 쓰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. 근데 나중에 고스트 알파 100이가 나오게 되면 100이는 그걸 더 크게 많이 느낍니다. 이제 뒤에서 이렇게 딱 조금 더 과장되게 하면 제 거에는 지금 8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제 차량에는. 그러면 딱 스타트 해가지고 좀 과속할로 딱 밟으면 내 등이 시트에 딱 붙는 느낌이 나요. 재밌습니다 아주.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CC가 낮으니까 뭐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이런 정도로 해봤다가 재밌으시면 아마 도배할 수도 있어요. 아마도 그게 그만큼 재밌는 제품이 나올 거니까 그건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. 사장님 어차피 타시면서 괜찮은 거나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네.
Scared.